요 화이트를 골라. 바지에다가 그냥 티 요런 뱅글이랑 요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책날 보면 앞 시그니처 플라워가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 이건 디자인을 골랐고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다들 여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름 맞이해서 어제 이렇게 새로운 네일을 했는데 엄청 깔끔하죠? 근데 이번에 손톱을 되게 짧게 해가지고 촉감이 너무 별로예요. 이번에도 예쁜 거 바리바리 사가지고 오늘 잔뜩 보여드릴 건데 진짜 장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위시를 또 청산하느라고 텅장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짜잔! 마리떼 제품이에요. 요거는 영상으로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미 다들 예쁜 걸 다 눈치채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쇼룸 들어갔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핏이 예쁠 수밖에 없는 핏이어가지고 한번 피팅을 해봤는데 진짜 생각만큼 예뻤고요. 원래는 블랙을 사려고 집어든 거였는데 진짜 화이트가 두 배 더 예뻤어요. 이게 소매가 살짝 뜨개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뚝을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뜨니까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이 나왔고요. 허리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지에다가 그냥 티 하나만 입어줘도 라인이 되게 예쁘게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살을 조금만 더 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고 벗기 편하게 뒤에 이렇게 단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매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신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요 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 핑크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제가 도산 신은 매장에 가가지고 피팅을 해보니까 핑크가 생각보다 어둡게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요 화이트랑 옆에 있는 요 베이지가 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베이지가 실제로 보면 약간 핑크빛 또는 밝은 베이지예요. 두 개가 좀 밝은 컬러여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역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진짜 화이트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진짜 집에 웬만한 허여 물건 상의는 다 있는데 또 요 화이트를 골라왔습니다. 요 셔츠도 마찬가지로 허리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라인이 더 예뻐 보이고요. 길이감도 좀 짧은 편이기는 한데 부담스러운 크롭이 아니라 딱 바지에 걸쳐서 입기 예쁜 그런 크롭 기장이더라고요. 이런 기본 반팔 셔츠가 잘못 사면은 진짜 핏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핏이 되게 세련되게 나오기도 했고요. 약간 이런 제가 또 환장하는 새틴 소재잖아요. 무난해 보이지만 입었을 때 절대 무난하지 않은 옷잘 입는 느낌이 딱 그렇게 나오고요. 이거 길이감 덕분에 치마나 바지 이런 거 구애받지 않게 입기도 예쁘고 원피스 이너로 입어도 되고 뭐 끈 원피스 위에다가 아우터처럼 입어도 돼가지고 이거 진짜 여름에 활용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헤더에서 이렇게 옷을 두 개를 구매했는데 뭔가 평소에 헤더몬트 같지 않았어요. 평소에 헤더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름 시즌이 확실히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구매할 때는 요 그레이 컬러가 품절이어서 뭐 나는 네이비가 더 잘 어울리니까 하고 네이비를 샀고요. 얘는 미세하게 반짝반짝 걸어가지고 부담스럽진 않지만 또 살짝 포인트 줘서 입기 되게 좋은 그런 나시 원피스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도 있어가지고 요건 또 맞게 입으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살랑살랑 야들야들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름에 전 당연히 이거를 단독으로 입을 생각은 없고요. 바지랑 레이어드 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했어요. 또 같이 입으려고 요 티셔츠를 샀는데 이거 진짜 예쁘게 입으려면은 좀 더 슬림해줘야 되긴 해요. 제가 매년 이렇게 한 이런 식으로 옷을 사는데 못 입은 게 진짜 수두룩 빽빽이긴 해요. 근데 여기 오프숄더 요 프릴 요런 것도 되게 예쁘고 팔도 살짝 감싸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구매하긴 했는데 확실히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제가 이거 입고 사진이 올라왔다 하면은 살이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 헤드에서는 이렇게 한번 두 개를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요거는 르누이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예뻐가지고 또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톤이랑 완전 정반대의 톤이긴 한데 제가 또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요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여름 니트, 시원한 뭐 수건 재질의 그런 니트 소재고요. 보면 이렇게 털의 길이 또 올라와가지고 되게 귀엽다? 그리고 얘는 요렇게 끈, 스카프처럼 맬 수 있는 끈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요거 니트가 보면은 이런 거 잘못 입으면 팔뚝 엄청 부해 보이기 쉬운데 입으니까 은근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요런 니트가 밑에 꽉 조이면 부해 보이기 쉬운데 꽉 조이지 않고 되게 흐물
흐물흐물하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핏이어가지고 여름에 딱 시원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니트가 아닐까 싶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브이넥이기 때문에 알죠? 이렇게 또 쇄골라인 드러나면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예뻐서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템 중에 약간 손 떨리는 구매 첫 번째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상수의 얼띵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우밀조밀 작게 모여있는 귀여운 셀렉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좀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바람막이를 사려고 매장을 갔는데 바람막이가 제가 원하는 핏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둘러보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되게 과한 것 같은데 여름에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거울에 한번 이렇게 싹 대봤거든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격표를 본데 비싸. 근데 그래도 피팅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팅은 그냥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내 거라고 막 옷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거고 맨날 찾아볼 걸 알았고요. 약간 또 스타일 자체가 유행을 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디테일이 잘 나와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잘 입을 디테일일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반짝반짝한 스팽글이 난리 난 옷을 처음 사봐요. 근데 확실히 맥시멀이 요즘 트렌드긴 한가 봐요. 뭔가 되게 과해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잘 산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봐봐. 브이넥이어가지고 목선이랑 쇄골, 어깨랑 이런 거 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어가지고 정말 안 살 수가 없는 디테일 잔치였어요, 이 옷은. 모자. 이것도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름에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좀 평소에 되게 가볍게 얼굴 좀 가릴 만한 그런 모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볼 기분 너무 넘치더라고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썸니즈를 보게 됐는데 매장 가서 착용해봤을 때 예쁜 디자인이 더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평소에 잘 쓰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분명 그렇진 않을 거다 해서 데일리로 더 착용을 많이 할 것 같은 요 코튼 버킷햇을 골랐고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 좀 맞춰서 쓸 수가 있고 좀 귀여운 거는 옆에 이렇게 스트림 뭐야 이거 주름 플리츠가 되게 귀엽게 잡혀가지고 원피스, 바지, 뭐 바람막이 약간 이런 모든 코디에 되게 귀엽게 잘 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책 넓으면 앞이 안 보여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챙이 막 넓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평소에 진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에 이젤리 오픈하고 진짜 오랜만에 남의 브랜드에서 돈 주고 실버 주얼리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들고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쁜 심보긴 한데 남의 제품 돈 주고 사는 게 뭔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품 구매한 게 사실 안 겹치는 라인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콜드프레임이랑 수리움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뱅글이랑 요거 실버 팔찌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 착용하고 나왔을 때 댓글도 많았어요. 되게 감각이 멋져가지고 닮고 싶은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팔찌가 여름에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흔하지도 않고 살짝 무게감도 있어서 되게 잘 착용할 만하다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잠금 장치가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끼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끼고 뺄 때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되게 시원해 보이고 진짜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릴만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수리음은 이거 뱅글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만들고 싶었던 디자인인데 제가 만드는 건 좀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가 이번에 수리음에서 나온 게 이 볼이 좀 큼직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뱅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쑥 끼면 되는데 팔찌로 착용해도 귀엽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요. 이렇게 좀 팔뚝에다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런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게 은근 간지예요. 그리고 반팔 제품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식으로 하면 진짜 핵 간지템. 그래서 이렇게 팔찌 두 개를 여름 맞이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즐리도 한번 영업을 해보자면은 요거 귀걸이도 2년 만에 다시 판매를 하기로 했고요. 요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디자인하고도 너무 예뻐가지고 또 끼고 싶었는데 저도 제품이 없어가지고 못 끼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약간 꽃잎 형식인데 살짝 비정형 형태로 만든 건데
친구들이 뭐 사람 같다 아니면은 불가사리 같다 약간 이런 말을 막 해대더라고요. 어딨지? 어. 이 목걸이도 제 영상에 맨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젤리 제품이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재입고 했었는데 또 금방 동나서 얘도 한번 6월에 같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틀리에파크에서 새로운 가방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틀리에파크 진짜 한 4, 5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봐오던 브랜드긴 하지만 진짜 요즘에 완전히 물올랐어요. 요즘에 진짜 너무 잘해. 지난번에 백팩도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가방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색깔 고를 때 여름이기도 하니까 요즘 또 컬러풀한 거 되게 트렌드하잖아요. 실버랑 솔직히 분홍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요런 디자인은 되게 클래식하기도 하면서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진짜 데일리로 활용도가 정말 높을 만한 제품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런 클래식한 블랙 컬러가 진짜 주구장창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블랙 컬러를 골랐는데 대만족입니다. 이런 기본 가방은 진짜 기본 컬러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혹시 영업 당하셨다면 저 믿고 한번 블랙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넓게 벌려지는데 안에 카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작지만 얘도 되게 알차다. 그래서 여행 갈 때 단독으로 메고 다니기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요즘에 메이플 잠깐 빠져가지고 가끔 PC방을 가는데 그렇게 가볍게 나갈 때 이것도 들고 다니기 되게 괜찮아서 이것도 완전 추천. 그리고 제 영상에서 진짜 보기 드문 구두. 구두 추천 한번 할게요. 짜잔. 제가 스토리로 너무 잘 신었다고 한번 공유를 하긴 했는데 제가 발볼이랑 발등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넓고 높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구두를 꿈에도 못 꾸거든요. 작년에 디올에서 진짜 비싼 돈 주고 구두를 샀는데 이거 세 번밖에 못 신었어요. 그리고 지금 짱 박혀놨거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거는 신으면 진짜 발이 망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신을 만한 구두 찾는 게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되게 아플 것 같이 생긴 이 구두를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신었는데 안 아픈 거예요. 발이 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신상 나오자마자 개차했습니다. 근데 신상들이 다 너무 예뻐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보통 이런 구두를 바지 입을 때 많이 신어요. 그래서 바지 입었을 때는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것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겠다. 은근 포인트 되겠다 해서 저는 이 디자인을 골랐고요. 겨울에 요거 구두 보고 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여기 진짜 디자인 맛집이에요. 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구두나 가방은 특히 약간 이런 포인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사면은 되게 오래 신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와 디자인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보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손을 덜덜 떨면서 구매한 신발입니다. 제가 봄에 살로몬 아이스 사가지고 꽤 만족하면서 잘 신어가지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살로몬 없어도 되겠다 약간 이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살로몬 프리미엄 주고 사기 싫어가지고 이것도 정가로 산 건데 이번에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구매를 했어요. 아니 진짜 짝사랑 수준으로 이 신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거는 샌드리안 콜라보여가지고 보면은 요렇게 시그니처 플라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신기 좋은 메쉬 소재예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살로몬이 되게 스포티하긴 한데 요 모크 같은 경우에는 페미닌한 분위기도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디자인이어서 제가 진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산 만큼 뽕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발 자체가 약간 투명해가지고 양말을 또 어떤 걸 신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구매할 때도 좀 눈물을 흘리면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3시간 뒤에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놓길 잘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운동화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 처음이어가지고 간만에 한번 손 좀 제대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아이템이 많지 않나요? 지난번에 너무 조금만 보여드려가지고 엄청 신경 쓰여서 한번 합리화시킬 겸 열심히 한번 쇼핑을 해봤습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을 또 구매를 해가지고 텅장이 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예쁜 제품들 있으면 빨리빨리 구매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